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은얼 카루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이건 어떤 아이템이야? 그냥 대각만. 아, 열쇠가 없군요. 아이 끼고, 아이 끼고 합시다. 굳이 뭐 빨리 잡는다고 좋은 것도 없고. 오케이. 바운딩이 있는데, 바운딩이 쿨이 있으니까요. 뭔가 느릿느릿하긴 한 것 같다. 음악 좋다, 여기. 야, 진짜 제가 숙공 900만까지 올라가. 1000만까지 올리자. 1100만? 아, 좋다. 1.68. 오케이, 바로 깨겠습니다. 잘 모르겠어. 한 10몇개 나왔겠죠? 61, 44. 근데 솔직히 이렇게 빨리 깨는 거는 그것도 있죠. 그거 뭐지? 아, 그거 뭡니까? 친구빨도 있겠죠. 은얼은 모자를 받지 않습니다. 가능할까? 안 될 것 같은데? 설마. 어? 설마. 은얼은 모자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킹가드 은얼이다. 다시 합시다. 다시. 새로 시작하면 되죠. 오케이. 좋았어. 아, 좀 피 좀 깎아놓고 할걸. 아, 약하다 보니까 뭐 어쩔 수가 없네. 다시 해야 되는군요. 안 되겠구만, 이놈 자식. 모자 받지 마. 다음 턴에 끝냅시다. 아니, 왜. 아, 또 때렸는데? 잡을 수 있을까? 도망이 누운 것 같은데. 모자도 받았는데? 또 다시 해야 되잖아. 이런. 괜히 때려가지고 또 다시 해야 되네. 미쳐버리겠네, 정말. 아니, 왜 모자 받았어? 모자 안 받았어야지. 이거를 또 해야 되네.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안 흘러가니. 그만 때려, 이제. 이번엔 깨도록 하겠습니다. 모자 제거해. 2분? 2분? 아, 2분이면은 뭐 할 것 같은데. 빨리 풀리오. 뭐 하는 거야, 이거. 왜 계속 돌아. 이거 왜 안 풀리냐? 때리면 분열할 것 같은데, 또. 지웠네. 여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지금. 때리면 또 분열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원래 풀려야 되는 거 아니야? 분열한 상태라서 그런가? 아 이거 또 때리면 분열할 것 같은데. 와 이럴 줄 알았다 진짜로. 진짜 무한반복이잖아 이거. 와 미치겠네. 이번에 알았어. 이번에 공략 왔어. 카리스마 오지게 올리네. 아니야 오기 한번 부려봐. 이번에 제 시나리오 새로 세워봤습니다. 이번에 느낌 좋아. 이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색깔이 두 개밖에 없나봐. 이번에 방법 좀 알 것 같아. 어떻게 하면 될지 알겠어. 여기서 모자를 받지 말고. 받았네 또. 다시 하자 그지? 모기 부릴 때 아닌 것 같다. 다시 해야 되겠다. 아 미안합니다. 다시 하러 가야겠네요. 오케이 얘부터 갔다 오자. 아 카빌보다 더 어려웠다던 그곳에 또 걸려갔구만. 한번 죽으면 되는 거 아는데 죽기 싫어가지고. 아, 안 보여. 뭐 하고 있습니까, 얘? 도 날라간 것 같은데? 아닌가? 날라갔죠, 도. 아, 날라갔네. 아, 야. 아, 도 쓰기 싫었는데. 계약감대, 와. 아, 이거 옵션 좀 바꿔야겠다. 그래픽 없어요, 아. 보여야 때리지. 점프할까봐 무서워가지고 계속 점프하면서 때리는데. 요놀은 이게 좋은 것 같아. 거리가 걸어가지고 때리는 게 편해가지고. 40이? 몇 개 먹었어요? 42. 13개. 오케이 피에르 갑시다. 이번엔 한 번에 깹시다. 모자 받는 게 더 낫겠는데 오히려. 안 받는 것보다 그죠? 모자 받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벨룸 아직 안 했어. 아, 키셋이요. 예, 보여드려. 그냥 받지 말고. 아, 은월은 모자를 안 받을 수 있거든요. 가능한데. 뭐가 은월이 약해요? 그냥 내가 아이글 끼고 있어서 그런가. 그런 것도 있겠죠. 아무래도. 색깔 한번 맞추고 싶은데 어떻게 안 되나? 피가 안 나네 애들이. 와 아예 빼야 되나? 이렇게 약한 것 같네요. 기분 탓인가?
갑자기 이렇게 깰까? 괜히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시간 없다. 빨리 해야 된다, 이거. 야, 여기서 너무 시간 잡아먹었어. 그냥 바로 갈게요. 스킬 쓰지 말고 그냥 갑시다. 그냥 아예 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모습 아닙니다. 위험했다. 좀 위험했어. 톱페이지에도 간단 말이야 벌써. 아우 느려 터졌다. 공속물약 하나 먹어야 되나 봐. 너무 느리다. 아, 너에게 닿기는. 여기 뭔냐? 원래 이게 그 뭐지? 이거 있잖아. 나올 때 이게 풀공속 되거든요. 하나 사, 가져와야 될 것 같아. 야! 어우, 살았어. 죽었어. 아니, 왜 가시로 채택이 되는 거야? 억울합니다. 전 억울합니다. 아니 채택이 가시로 돼서 죽었어.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니 채택이 가시가 됐어. 이게 원활 같은 경우는 이거 앞으로 가거든요. 나는 카벨룸을 생각하고 앞으로 눌렀는데 가시 돼가지고 가시한테 가가지고 죽었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로세였습니다. 아 좀 아쉽습니다.